3월 20일 서울시립대학에서 제3기 동대문 다산시민대학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동대문구가 버스 노선이 부족한 지역에 출근 맞춤버스를 운영합니다. 3월 20일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영유아 체력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3월 21일 동대문구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우리 마을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3월 19일부터 찾아가는 칼갈이 우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3월 20일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동대문 문화예술공연 협동조합 창립 공연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 뉴스입니다. 3월 마지막 주 동대문구의 첫 소식입니다. 3월 22일 서울시립대학에서 제3기 동대문 다산시민대학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동대문 다산시민대학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교양 함양과 동대문구의 평생학습 확대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와 동대문구청, 다산연구소가 뜻을 모아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출근 시간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출근 맞춤버스를 운행합니다. 3월 26일부터 운영하는 8221번 출근 맞춤버스 노선은 장안 이동주민센터를 출발해 장안평역, 촬영소 사거리, 답심리역까지입니다. 동대문구는 출근 맞춤버스가 투입돼 버스 대기시간이 6-8분에서 평균 2분에서 4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영유아 체력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체력검사에는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원생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외발서기, 5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V자 앉기 등의 체력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3월 21일 동대문구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우리 마을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청소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직능단체, 주민 등이 참여해 겨울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 및 보도, 전통시장, 대형 건물 등을 청소했습니다. 동대문구는 매년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해 주민들과 함께 우리 마을 대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3월 19일부터 6월까지 찾아가는 칼갈이 우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동대문구는 관내 14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헌 우산과 칼을 무료로 고쳐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에 시작해 우산 2,043개를 수리했습니다. 한편 수리된 우산의 일부는 기증받아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갑작스러운 비가 내릴 경우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대문구는 헌 우산을 고쳐 쓰거나 기증해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를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돼 지역 공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동대문 문화공연협동조합 창단 공연이 열렸습니다. 동대문 문화예술공연협동조합은 2017년 관내 문화예술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민들이 모여 설립했습니다.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의회, 비영리단체인 동대문마을넷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공연은 난타, 고전무용,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됐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에 겨울 외투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모직코트는 안감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보관하면 모양이나 색이 변형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패딩의 경우 옷걸이에 걸어두면 솜이 아래로 뭉치니 공간이 넉넉한 상자에 눕혀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한겨울 나를 따뜻하게 해준 외투를 잘 관리해서 돌아오는 겨울에도 깔끔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